가끔 옥상에 올라와서 밖을 쳐다보는데요. 문득 시래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은 여름이 엄청 더워가지고 에어컨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그런 약하신 분들은. 그러면서 문득 에어컨이 연탄, 그 에어컨 시래기가 연탄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연탄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던, 뭐 너는 누구에게나 한번 그렇게 따뜻한 연탄이었던 적이 있냐면, 있느냐던 그 시가 생각이 났어요. 그러면서 시래기가 연탄처럼 보이는 겁니다.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래기가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, 문득 갑자기 우리 집 시래기를 한번 닦아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그렇게 시래기에 눈이 가니까 뭐 보이지 않던 시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지붕이 맨 처음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큰 그 시스템, 그 공조기에, 그 냉난방기에 그 시래기만 보였었는데, 하나 둘 찾아나다 보니까 옥상에 있는 작은 시래기들부터 그 건물과 건물 사이로 보이는 벽에, 그 너머로 보이는 벽에 걸려있는 시래기까지, 시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무관심했고요. 관심 가지면 많이 보이는구나,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